안녕하십니까. 기계설계공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제품의 설계에 필요한 기계공학 전반의 역학 과목들과 컴퓨터를 이용한 최신 설계 및 평가 기술들을 교육함으로써 재학생들이 설계 및 생산 전 과정을 이해하고 창의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기계나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졸업생들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 설계 업무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제품들을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밀기계,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등을 개발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교육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글로벌 교양과목, 창의적 공학설계 과목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도출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고체역학, 동역학 등 다양한 역학 이론 과목들과 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의 설계 및 성능평가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CAE 과목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배운 이론과 기법들을 활용하여 졸업작품을 직접 설계 및 제작해보는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 있습니다. 우수 졸업작품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열리는 다양한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 분야 중 하나인 미래 자동차 산업에 졸업생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미래 자동차 연계 전공도 기계설계공학과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시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회사나 연구소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한 많은 졸업생들은 제품을 설계하는 설계 엔지니어로서 근무하게 되거나 제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제조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생산 기술 엔지니어로 근무하게 됩니다. 기계, 자동차, 전자, 항공, 선박, 중공업, 국내 정부 및 기업사나 연구소 등 다양한 곳에서 우리 학과 졸업생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기계설계공학과로서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기계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관련 과목들도 동시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기구학, 동역학 등 역학의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고 있으며 설계에 활용되는 CAD, CAM, CAE 관련 설계 프로그램을 배워 현장에서 실제 제품을 설계할 때 필요한 설계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 분야의 탄탄한 교수진으로 인해 학습의 질이 높고 수업 시간에 질문과 답변이 자유로워 전공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 과정에서 습득한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실제로 졸업 작품을 만들어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하에 설립된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다른 학교와는 달리 국가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만큼 산학협력 네트워크가 포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학생들의 교육 및 취업의 장이 넓습니다. 저희 기계설계공학과는 전자, 기계, 컴퓨터 전공을 복합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의 전공 능력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과는 기계설계뿐 아니라 마이크로 컨트롤 응용설계,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기본 개념을 배울 수 있어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을 필요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 캠퍼스를 짓게 됨으로써 학과와 관련된 실습을 좀 더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학술 동아리를 통해 이곳에서 교수님의 주도가 아닌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목표로 하고 이에 따라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희 학과는 학과 소모임이나 학생의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 있으며 학교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학원 면에서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아 좋은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경진대회 등을 참여하게 되면 지원을 많이 해주어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도 교수님과의 교류가 많아 배우고 싶은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 또한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3, 4학년 방학 중 실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현장 실습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보다 더 현장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숨가쁘게 입시 준비 중인 수험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요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의 큰 줄기 중에 하나는
제조 및 설계의 첨단화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제품 설계 및 제조 기술의 첨단화를 이끌어주실 기계 설계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학과에 오셔서 꿈과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도전 정신을 갖춘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얻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서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모든 물건이 설계와 검증에서 나오는 만큼 가장 중요한 과가 기계설계공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기계설계공학과로 오셔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가 되시기 바랍니다.